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 뉴바이올로지 학과에서 까치와 곤충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하고 있는 이상임이라고 합니다. 새의 비행과 곤충의 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적응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생명체가 진화의 역사를 갖고 오면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 만들어진 적응의 산물을 우리가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연구를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생명체와 기계가 비슷한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는 공기 중에서 날고 비행기도 공기 중에서 날고요. 돌고래나 물고기는 물에서 바다에서 움직이고 배나 잠수함도 물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체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연구를 할때 생물학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기계공학적인 도구들을 써오고 기계공학과 협업을 하면 그 현상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새가 갖고 있는 날개나 움직임 같은 것이 어느 날 하나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 돌연변이의 효과가 누적이 돼서 날개와 그것을 움직이는 현상들이 하나의 세트로 진화를 할수 있는 것은 여전히 돌연변이의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고 이 돌연변이의 산물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이 되면 그것이 적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것들의 효과가 누적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날개라든지 아니면 비행이라든지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의 비행과 곤충의 비행은 비행이라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진화적인 기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곤충의 날개는 다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일부가 날개로 진화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새의 날개는 우리와 같은 앞다리입니다. 똑같은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이 해결책에 도달한 방법이 진화적인 역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곤충이 날개가 4개가 있다고 해서 새보다 더 비행을 잘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둘다 사는 환경에서는 충분히 조정력을 갖고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도움닫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가 날때 다리에 힘 없이 처음부터 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다리로 땅을 차고 올라가면서 이제 날개를 움직여서 나는데 새의 날개와 비행기의 날개의 가장 큰 특징의 차이는 비행기의 날개는 형태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걸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조지만 새의 날개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각도 변화도 줄수 있는 굉장히 유동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힘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새 그렇지 않은 비행기의 첫 비행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새 중에서도 날개가 굉장히 뾰족해서 치는 것만으로는 양력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없는 그런 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바트로스 같은 새들은 까치처럼 이렇게 날개를 저어서 위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새들은 도움닫기가 필요합니다. 아,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진화라는 과정이 뭔가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화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마치 진화가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가 나오는 방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단세포 생물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만큼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새가 더 분화해서 다른 어떤 종이 될지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별로 하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명체의 해결책은 최고의,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생명체가 갖고 있는 선택은 늘 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갖고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형질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에 따라서 적응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 굉장히 효율적인 기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명체를 들여다보는 게 아주 즉각적인 해결책을 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슷한 환경에 놓인 생명체들은 비슷한 해결책을 만들어냈고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 해결책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따올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인 생체 모방 공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답은 뭐냐면 본능만으로도 되는 것은 아니고 학습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그때그때 반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구조라든지 이런 근육 같은 것은 타고나지만 그걸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됐고 어떤 환경에서 오래 살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학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과 학습이 다 같이 만들어낸 그런 산물입니다.
역시 저는 까치의 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까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만 모든 새의 행동은 모든 새의 움직임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는 까치라는 종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그 깃털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육의 구조를 보면 새들은 깃털 하나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이거를 그냥 펼치고 아니면 접고 이것만 하는데 그 깃털 하나가 어떻게 휘어지느냐는 순전히 이 깃털의 재료와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물이에요. 근데 날개가 휘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새가 제대로 비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새가 내가 날개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을 때 공기가 어떻게 흘러가서 날개가 좀 편하더라 이런 것까지 다 이루어져야지 나타나는 그런 비행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단 까치뿐만 아니라 어떤 새든 비행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한테는 설날이 제일 행복한 날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까치는 늘 우리 주변에 있어서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네.